안녕하세요. 대바의 서재입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융단처럼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간간이 불어오는 시린 눈바람이 오히려 적막한 산중에 운치를 더합니다. 겨울은 분주했던 신경 가닥을 잠재우고 시선을 안으로 끌어당겨 고귀한 침묵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길잡이인 것 같습니다. 이 계절엔 말과 시선을 거두어 내면이 조금 더 견고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경건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겨울밤은 지루하게 흐르고 불면의 밤이 깊을수록 정신은 더욱 또렷해져만 갑니다. 그런 밤에 시인이자 작가였던 헤르만 헤세는 어느 날 문득 내 마음 속에 한 가지 질문이 비누방울처럼 살포시 떠올랐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헤세는 스스로도 말했듯이 쉽고 편안하게 사는 법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회사에 나가고 퇴근해서 다시 잠자리에 드는 일상조차 순응하지 못해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던 그는 그 고뇌의 근원을 찾아 영혼의 심연으로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까닭에 헤세의 문장은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으로 방황하는 정신을 어루만져 생의 고귀함을 관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동시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길어올린 작은 기쁨들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주는 행복을 깨닫게도 해줍니다. 그래서 불면의 밤을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밀한 감정과 깊은 사유 속에서 생의 의미를 찾는 숭고한 시간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소개할 밤의 사색은 지상의 법칙에 순응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헤르만 헤세가 들려주는 치유의 목소리 라고 표현한 출판사의 소개가 꼭 들어맞는 책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산문집 밤의 사색, 옮기니 배명자 출판사 반니입니다. 늦은 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을 이루지 못한다. 거리는 조용하고 정원의 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친다. 어디선가 개가 짖는다. 그 다음 밤늦은 행인. 그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발걸음 소리가 텅 빈 거리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진다. 발소리가 멎고 문이 열렸다 닫히고 다시 정적이 흐른다. 잠시 다시 활기가 도는가 싶더니 점점 잦아들고 약해진다. 그리고 모두가 피곤한 시간. 잔잔한 바람 소리와 벽지 뒤로 흘러내리는 미세한 먼지 소리까지 크게 들리는 시간이 되고 모든 감각이 곤두선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다. 피로감만 눈과 생각에 얇은 베일을 씌우고 혈관을 따라 쉼없이 흐르는 피의 소리가 들리고 지끈거리는 머릿속에서 열을 내는 생명의 소리가 들리고 일정하면서도 혼란스럽게 뛰는 맥박이 감지된다. 몸을 뒤척여보고 일어났다 다시 누워도 소용없다. 혼자 힘으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시간이다. 생각과 감정과 기억들이 자신을 압도하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도 없다. 마주 잡을 손을 찾아 헛되이 손을 뻗어본다. 묵직한 슬픔과 외로움이 엄습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눈앞에 아른거린다. 갑갑하고 우울한 분위기에서 우리는 거의 모두가 슬픔에 빠진다. 젊은 시절 사랑을 거절당하고 선의를 의심받아
힘든 나날을 보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을 아집과 오만으로 놓쳐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거나 못된 말이나 지키지 않은 약속이나 꼴사나운 몸짓으로 친구를 괴롭힌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이제 그들이 눈앞에 나타나 말없이 빤히 쳐다보기만 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몹시 부끄럽다. 잠은 자연이 주는 귀중한 선물이자 친구이고 피난처이며 마법사이자 따뜻한 위로자이다. 그래서 나는 오랜 불면증으로 괴로워하고 새벽녘 쪽잠에 만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에게 진심으로 연민을 느낀다. 그렇지만 잠 못 이루는 밤을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 모든 것이 정신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생활 속에서 감각과 정신이 뒤로 물러나고 추억과 양심의 거울 앞에 영혼이 당당히 서는 시간. 영혼이 의식될 수 있는 시간은 놀랍도록 짧다. 몹시 아픈 경험을 할 때 어쩌면 어머니의 관 옆이거나 어쩌면 병상에서 어쩌면 외롭고 긴 여행 끝에 다시 돌아온 순간에 그런 시간을 경험하겠지만 그것은 언제나 방해와 왜곡 속에서 일어난다. 잠 못 이루는 밤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 잠 못 이루는 밤에만 영혼이 외적인 충격 없이 놀라움이나 공포, 판결이나 슬픔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우리가 낮에 느끼는 감정은 절대 순수하지 않다. 오감이 강하게 끼어들고 이성이 판단의 목소리와 미묘한 비교와 파괴적 농담을 흥분된 감정에 섞어넣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이 단지 형식만이 아니라 쉽게 흔들리지 않는 힘이 우리 안에 있으며 때때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걸 말해주는 목소리를 듣는 것은 도움이 된다. 정직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한층 깊어진 눈빛으로 그런 시간에서 벗어난다. 잠 못 이루는 밤을 괴로워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미 알고 있어서 불필요한 언급이 될 수 있겠지만 나는 질병으로서의 불면증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불면증이 주는 내면의 가르침이다. 병과 기다림은 오해의 여지가 없는 명실상부한 스승이다. 행동과 말을 지나칠 만큼 삼가고 조심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대개 힘든 일을 많이 겪었나 봐 하고 말한다. 자신의 몸과 사고를 지배하는 방법을 가장 잘 가르치는 스승이 바로 잠 못 이루는 밤이다. 타인을 배려하고 부드럽게 감싸는 것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장 잘 할 수 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생각에 잠기는 외로운 시간을 정적 속에서 보내는 사람만이 따뜻한 시선과 사랑으로 사물을 가늠하고 영혼의 바탕을 보고 인간적인 모든 약점을 관대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잠 못 든 채 수많은 밤을 보낸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알아보기는 어렵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는 걸 상상해보라. 시간은 끔찍할 만큼 천천히 조용히 흐른다. 종이 울리고 한 시간 뒤 다시 종이 울릴 때까지 중간에 한없이 깊고 어두운 나락이 생긴 기분이 든다. 생쥐가 달려가는 소리, 마차 굴러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우물에서 들리는 물방울 소리, 바람 소리, 가구 삐걱대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던가. 평소에는 그런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외로움과 정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내는 아주 작은 소리를 간절히 그리워한다. 주변에서 나는 소리를 그렇게 계속 엿듣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박자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리게 되고 그러다 다시 소리를 죽인 채 주변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곤 한다. 우리는 흘러넘친 물이 흘러들어갈 시냇물과 강물과 바닷물을 꿈꾸듯 생각하고 영원한 성장과 노력과 새로움의 기원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이제까지 설명되지 않고 혼란스러웠던 어떤 관계나 법칙이 갑자기 눈앞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리는 잠 못 이루는 밤에 우물물 소리를 듣다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탄하고 베일에 가려진 삶의 마지막 진실에 경외심을 갖고 더 진지해지고 더 깊이 생각하며 인내심을 발휘한다.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 불필요한 노력을 하곤 한다. 하지만 때때로 일이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는 편이 좋을 때도 있다.